아프리카 TV DJ 뜨뜨뜨뜨가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DJ 뜨뜨뜨뜨는 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이자 현 인터넷 방송인으로 요즘은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지난 2019년 이른바 뷰본 논란에 휩싸여 트위치 코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채널을 정지당하며 수익을 정상받지 못한 바 있었죠. 이후 뜨뜨뜨뜨는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당시 함께 방송 정지를 당했던 DJ 릴카와 함께 지난 3월 논란 약 4년 만에 트위치 계정이 영구 정지에서 해제됐었던 바 있었기에 문제를 키우거나 떠들썩하게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. 그런데 그런 뜨뜨뜨뜨가 한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는데요. 지난 11일 그는 새벽 방송을 진행하며 롤을 하던 중 너무 과한 패드립을 당했다라고 말했죠. 이날 뜨뜨뜨뜨와 게임 내에서 팀을 이루게 된 한 유저는 뜨뜨뜨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과 패드립을 행했다고 전했습니다. 명백히 현행법에 의거 통신매체 이용은 죄로 처벌될 수 있는 단어들이죠. 뜨뜨의 롤 아이디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특정 정도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이후 방송을 진행한 뜨뜨뜨는 해당 유저에게 다시 패드립 해봐라고 했지만 이 유저는 방송을 켠 것을 알고는 곧바로 순한 모습을 보였죠. 그러면서 패드립을 뜨뜨에게 날린 게 아닌 다른 유저에게 날렸다는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고소 빨리 해달라, 시청자들이 님 플레이 보고 토 안하냐, 역겹다 등 악성 채팅을 쏟아냈는데요. 이에 뜨뜨뜨뜨는 고소를 선언하며 잘 알아봐라, 고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며 이 사람이 진짜 안 되는 줄 알고 도발을 끝까지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. 이어 그는 악성 유저에게 걱정하지 마, 안 되는 것도 돼 개줄개라며 내가 벌금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돈이 천만 원이 나가도 상관이 없다, 기다리고 있어라, 선물 주겠다며 경고했죠.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뜨뜨형 저런 초딩은 참교육해주길 바래, 폭매음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확률 99% 능지 처참 가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